어쨌건 질러서 이름을 못 보면은 게임이 좋아질 수가 없어가지고 자리도 좀 별로 안 좋고. 7인가? 6, 7인가 본데? 사이즈가? 테란? 일단 내 옆에 테란이 있기는 한데 최대한 해볼게요. 메카닉이야? 투적을 가능성도 있겠는데 메카닉을 이렇게 빨리 간다고? 일단은 견제를 하면서 해야겠다. 여기 보자면서 7? 7도 한번 확인해주세요. 저는 상대 일단은 메카닉 쪽 견제를 최대한 해볼게요. 메카도 안 해주고 트레이닝이구나. 자, 트레이닝. 상대 수적의 가능성이 좀 있겠죠, 이러면. 아, 맞네요. 수적이네요. 자, 드라도 빠, 아니, 탈도 빠르네. 자, 양코를 좀 걸어봅시다, 테란. 양코를 좀 걸어주면서. 피콜이 좀 견제를 해주면 좋겠죠, 지금은. 피콜이 견제하면서 일부 하나 잡아주고요. 계속 최대한 늦춰줘야지 상대가 메카닉이 느려지니까. 이건 좀 풀어주면서. 생각보다 견제가 좀 잘 들어갔어요. 나 공포로 방어되고 있고. 하나의 생각도 좀 가난하기 때문에. 많이 잡았다. 드라를 사주긴 해야겠는데, 나도. 그럼 바로 넘어가야겠다. 이게 탈이 빨라서 상대가 원질러 좋아. 그런 거. 탈이 빨라가지고, 이제 메카닉 탈이라서 12시 질, 11시로 가세요. 탈이랑 메카닉이 동시에 빨라가지고, 지금은 질럿보다 저는 드라를 바로 넘어갈게요. 좋고요. 자, 계속 11시 가면 되겠는데 한시 형이 이러면 내가 드라 넘어가 보고 방커 깨고 그대로 11시 가서 이군 5시 형님은 5시는 일단 살면서 커세요. 패스 타시고. 자, 오늘 생각보다는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안 좋은 종족 치고는 따라갈 만 하거든. 지금 5시 캐논 하면서 가스 먹고 커세요, 커세요. 1K까지 올려주겠습니다, 저 바로. 11시 피해를 생각보다 잘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할만 하거든요, 지금. 11, 1군. 1군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5보다 따줄게요, 제가. 지금 탈 나오는 좀 영향이 있을 겁니다. 현지 후톡실. 11시 한번 다시 가보자. 어쨌건 테란만 잘 펴주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자수신님도 제일 7시로고. 자, 제가 벌처를 드라로 압박해줄게요. 그럼 링이 헬퍼가 올겁니다. 11시로 아마도. 자, 그 전에 벌처를 잡아줄게요. 잡아주고 1분 전제까지 드라 놓아주자. 이제 더 이상 가면 이제 링이 먹히니까 좀 모아주겠습니다. 지금 오면 다시 갈까? 지금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라 살려야겠다, 이거. 살릴게요, 드라니.
지금 7로 가세요, 다섯 거. 자, 상대랑 지금 우리랑 싸우면 우리가 좀 조합이 안 좋거든.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을 좀 와리가리 치면서 좀 흔드는 식으로 해줘야 돼, 흔드는 식으로. 자, 자 끌어주면서. 자, 7 좋아요. 7 보고. 자, 좀 살려줄게요, 빼면서.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초속질은 다시. 11루. 그리고 저랑 같이 맞싸봅시다. 자, 컨트롤 해주면 충분히 느낄 수 있죠, 지금. 자,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자, 이러면은 이쪽에 현물을 먼저 해야겠다. 7시 좀 계속 흔들어. 질 계속. 다시 7. 7로 가자. 7로 시간을 벌고서 내가 여기 후막을 할게. 후막을 하면서 시간을 좀 벌면 될 것 같거든요. 마인이 심어졌구나. 아, 근데 생각보다 빠르긴 하네. 일단 마이너 탄 거는 무시할게요, 일단. 계속 7로 가서 시간만 벌어봐. 그거 좀 해주고. 까지 먹었네. 모아야겠는데 이제 다시. 이제 메카닉은 일단 당장은 못 나오니까 좀 모아 봅시다. 컨트롤로 마인 저거 살짝 해줄게요. 자, 하바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하나씩 하나씩 던져보자. 하나씩 이코폰을 계속 해주면서 할게요. 자, 좋아요. 하나씩 계속 던져보자. 하나씩 던져봐봐. 마인저거만 되면은 괜찮거든 지금. 5로 가는구나. 그럼 이거 11시 바로 가주자. 이거 잡아주고요. 이쪽에 뮤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CMT 좀 해줄게요, 오면은. 아, 또 뮤링이 올 겁니다, 지금. 지금 대신 해주시고. 11시만 밀어준다면은 나쁠 게 없죠, 일단은. 아, 나빠. 잘 밀었어요, 이러면. 자, 이제 뭐 투저그랑 싸우면 되니까. 천천히 모아줍시다. 자, 분포 좀 더 해줄까? 분포 좀 더 해주면서. 태클을 타긴 해야겠구나. 태클을 다카칸으로 타야 되나? 태클을 조금 타줄게요. 다카칸 쪽으로. 제가 이제 뮤링이 많기 때문에 뮤탈 대비만 잘하면 되거든요, 이제. 뮤탈을 안 털리고서 이제 다칸까지 띄우고 하면은 우리가 나쁠 게 없어. 투저그가 아무리 잘 컸어도 테란 없으면은 사실 뭐 해봐야 뮤링 히드라라. 저희가 좋죠. 까지 나오긴 했구나. 조금 천천히도 될 것 같은데. 자, 살짝 내려가 줄게요. 이거 깨우. 이제 상대가 조합 일단 좋아가지고 계속 먹히면 안 좋고 이제 안 먹히면서 하면 되거든. 집에서. 살 대비하면서. 살 좀 많네 근데. 살짝 도와줄게요 가서. 뮤탈이 좀 많다. 투카스인가? 많지? 투카스인가 본데, 투자가. 아래 히드라부터 자릅시다. 아마 투카스 히드라에 3회 처리
아니 투카스 탈에 3회 처리 히드라 갔거든요. 보니까 5회 처리 지금 당장은 상대가 조합이 좀 좋아가지고 좋아가지고 나만 하질 않네. 해피 한번 가봅시다. 막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많아가지고 봅시다. 생각보다 상대가 되게 잘 컸네. 저그들이 안마당 쓰는 라인도 좀 지켜주면서 할게요. 드라로 상대가 이카스탈이라서 지금 히드라도 문제긴 한데 탈이 더 짜증나거든 지금 우리가. 자, 탈을 잡아야 된단 말이야. 자, 자타강까지 해줄게요. 토카스탈에 3미 히드라라 바람 한 명 죽을 수도 있겠는데 딱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조합이 좀 안 좋아서 5가 밀리면은 좀 애매하겠는데. 이거는 게임을 뒤로를 바라봐야겠는데 지금 당장 싸워서 이길 수가 없거든. 이거 마일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직 업글 중이라. 아, 째야겠다 이거. 팔 두부대야 지금. 조심해야 돼. 팔만 녹이면 할만하긴 한데 팔 녹일 수 있을까? 해줄게요. 11시도 미리 먹어놔야겠다 이거. 1업이야 아직. 캐논만 계속 해봐. 캐논만 살 너무 많은데 잘하면 죽겠는데 이 탈에. 탈이 너무 많아. 프로 좀 살릴게요. 프로 살리고 좀 침착하게 막아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자, 닭간 한 방 뿌려줄 준비하면서 닭간 있기 때문에 상대도 쉽게 견제 못할 겁니다 지금. 지금 탈 자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싸움이 안 된단 말이지. 뽑기도 볼 거 해줄게, 뽑고. 마이럽까지 되긴 했어, 이제, 소미랑. 살짝 한번 같이 가볼까? 자, 돌려주면서 자, 게이트에 좀 늘릴게요. 게이트 걸면 없어가지고. 오를 막을 수 있을까 저거? 빡셀 것 같긴 한데, 와, 칼, 씨, 거기 별부대야. 안 돼, 안 돼. 와, 졌는데, 이거 이러면? 잠깐만. 와, 칼이 세 부대네? 자, 마일. 좀 써주고요. 야, 한 부대 녹였다, 다행히. 한 부대 더 있네. 한 부대 잡아서 할만하거든 이러면. 이거 몰멀도 있나보다. 천천히 해야 되는데 이러면. 모아야 돼. 못 이겨.
근데 워낙 많아가지고 이탈이 티좀 내가 먹어야겠다. 아니야 탈이 이거 4가스 먹었나 본데? 왜 이렇게 많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탈이? 어씨 답이 없네. 5게이트밖에 안 돼가지고 5게이트 좀 해야겠다. 저것들이 물머리 어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물머리 위치를 모르겠네. 자, 캐논을 좀 많이 해줄게요. 탈이 워낙 많아서 조심해야 돼. 어? 마일? 뭐 걸어준다면? 스톰? 이거 나쁘지 않게 잡긴 했다 방금. 세워서 말 한번 끌어줄게요. 말 끌어주고 많이 잡았어 지금. 그래도 못하지. 왜 이렇게 많아. 말랐네. 그냥 잘한다. 토스 바보 만들 줄 아네. 그냥 멀티를 깨보자. 추가 멀티는 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더 이상 나도 업그레이드 좋아서. 근데 한 방은 세단 말이야 지금. 상대가 이제 디파일러라서 리버도 타긴 해야겠다. 디파일 많이 녹이긴 했다. 점사 해줄게. 대신 점사. 여기서 추가 멀티는 절대 주면 안 돼요. 이제 기타가 이미 뜬 상황이라서 처음부터 주면 무득입니다. 지금은 들어가자. 칼을 막을 게 없네. 빼주고요 일단.
점 사이즈고. 자, 이제 상대 자원을 말리면 될 것 같거든. 여기서부터 이제 안 죽어 멀티를. 한 방이 세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말릴게요 여기서. 뮤탈이 무섭진 않아. 이제 업그레이드 좋아서 3위업이라 다크아칸을 이제 뮤탈을 쓰지 말고 그 어디지? 나한테 써야겠다. 어디야? 디파일러. 자, 뮤탈이 별로 안 깨져 이제는. 3위업 드라라서 그렇게 무섭진 않아 이제. 걸어줄게요 이거. 링 위주로 뽑는구나 병력을. 자, 이제는 상대가 오히려 급하죠. 자, 지금 상대가 육가스를 어떻게든 먹으려고 하는 건데 내가 상대 몰물만 안 주면은 결국엔 상대가 맞은단 말이야 자원이. 아 깼네 근데.